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삶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인 거 아세요? 만세도 삼창, 뭐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근데 그 삶을 정할 때 마구잡이로 세 가지가 아니라 이 규칙이 있어요. 그 어떤 그 패턴에 맞는 삶을 정해야 되거든요. 대주제 A, B, C를 해야 되는데 대주제 A, B, 소주제 C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건강식품을 챙겨 드십시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규칙적인 휴식을 하셔야죠. 이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다치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대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요. 뭐 한승 할인 혜택을 주자, 뭐 도로를 넓히자, 재택근무를 하자, 뭐 무상으로 뭐 교통을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자 등뭐 많겠죠. 이게 다 묶을 수가 있어요. 대주제 A, B, C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환승 할인 혜택, 요일제, 기름값 올리자, 도로를 넓히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교통,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 또뭐 재택근무를 하자, 뭐 위성도시를 만들자. 지금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뭐 이런 인구 분산 정책. 그래서 C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주제 ABC. 이거는 사실 책으로 읽히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실습을 좀 해봐야 돼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 ABC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요.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를 개설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뭐 국방비가 절약된다. 젊은이들이 징병제로 군대에 가는 대신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다. 뭐 군사 문제, 언어적인 문제 등이 해결된다. 이 많은 것들을 이세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정치 외교적으로 힘을 얻는다. B.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한다. 3.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단어를 써놓고요. 항목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묶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득에 유용한 단계별 3Y 법칙. Why? 왜? 인류의 문명과 과학은 이 말에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왜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왜가 없어집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설계할 때에도 이 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내가 왜이 직장을 다녀야 하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 사람은 인생에서 이미 성공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배를 탔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간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는 바로 그 목적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연습입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왜, 이세 가지를 적절히 순서대로 활용하면 설득 역시 쉽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단계,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왜는 필요성을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성이 없으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바로 필요성부터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 등을 통해서 상대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 설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판매한다고 해서 고객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처음부터 암보험 드세요라고 한다고 쉽게 가입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암이 얼마나 위험한지, 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암의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면서 암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고객의 손에 쥐어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님, 만약 이 동전을 삼킨다면 죽을까요? 그냥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 위장 속에 이 동전만한 혹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혹이 뭐죠? 네, 바로 암입니다. 위장암 말기가 되면 종양의 크기가 이 정도랍니다. 요만한 크기의 종양 때문에 80%의 사람이 죽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위에 70%를 잘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종양이 그 이만큼 커지기 전까지 6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게 돼요. 40대가 되면 따라서 미리 예방을 하면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암보험에 가입하시면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처음에 겁을 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고객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왜입니다.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세상에 암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고객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따라서 필요성을 제시해서 고객의 귀를 열면 그때 바로 왜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이상을 이야기하면 돼요. 홈쇼핑에서 본편적으로 제시하는 상품의 장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효과, 그리고 경제적 이익입니다. 브랜드는 어떤 설득을 하든지 중요한 파트입니다.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효과는 이익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상품을 썼을 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역시 여기에도 이세 가지 이상은 안 됩니다. 경제적 이익은 모든 이익 중에 상위에 위치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구입을 망설입니다. 모든 설득의 기준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이 부분을 잘 분석해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전략에 따라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다 설명했는데 고객이 좀더 알아본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른 곳과 나를 비교할 시간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다른 제품의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서 바로 앞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특색을 잘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사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일을 하면서 경쟁사를 분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알바를 고용해서라도 경쟁사 앞에서 시장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 상대의 장점을 알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왜 전략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접해봤는데 거기도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좀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경쟁사를 흉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칫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고객은 자기 앞에서 상대를 흉보는 사람의 말에 신뢰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을 깎아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때는 다른 곳에 장점을 부각시켜 가면서 한껏 칭찬을 해주었다가 그곳에는 없고 내가 제시하는 것에는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다 좋은데 참 아쉬운 것은 거기에는 이미 이것이 빠져있네요. 그런데 우리 상품은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이 최대한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중에 들통날 거짓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죠. 물론 우리는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고객은 나중에 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는가? 왜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하는가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왜 전략의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렇게 왜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에 방점을 뒀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일 경우가 많아서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 설득해야 됩니다.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꼭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방송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뻔한 멘트 같지만 잊지 않고 방송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전략이 잘 먹혀들기 때문입니다. 기간 할인권이나 상품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 선택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설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한정을 둬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강조를 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설득 기법을 가장 배우기 좋은 것이 바로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방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홈쇼핑 시청률이 최고로 높을 때인 아침 10시쯤 아침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과 저녁 11시쯤 저녁 드라마가 끝나고 채널이 돌아가는 황금 시간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쇼호스트는 정예 중에 정예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는 주로 보험 상품과 덩치가 큰 가전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보험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혼자 선택하기보다 가족들과 상의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던 드라마가 끝나 채널을 돌리는 그 짧은 시간에 채널을 돌리는 소비자의 마음을 잡아 세우는 기술이 바로 홈쇼핑의 백미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홈쇼핑에서는 채널이 돌아가는 순간에 맞춰 상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판매하려고 한다면 주부들이 채널을 돌리는 그 순간에 상품인 냉장고를 부각시킨 화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채널을 멈춘 주부들을 향해 관심을 끄는 멘트를 강하게 날립니다. 냉장고를 보실 때는요,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홈바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바가 뭐지? 라는 궁금증으로 채널을 멈추는 시간이 좀더 길어집니다. 그때 또다시 강력한 멘트를 날리죠.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 플러그를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한 달을 집을 비우셔도 절대로 전기 플러그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것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지만 냉장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끈 다음에 계속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멘트를 이어갑니다. 집에서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뭔가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그 요금을 이 냉장고가 잡아줍니다. 냉장고에는 문을 열 때마다 전기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통계를 봤습니다. 냉장고 문열때 물이나 음료수를 꺼내는 것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홈바, 냉장고 안에 문을 만드는 거죠. 자, 홈바를 만들어서 전기요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냉장고를 사시겠습니까? 바로 홈바가 바로 적임입니다. 집에 아직 아까운 냉장고가 있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냉장고 가격 금방 뽑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가격이 부담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부로 하면 한 달에 8만 원이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빨리 선택하시면 선착순 50분에게 소형 김치냉장고까지 함께 됩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다 싶으면 그때 얼른 냉장고 안을 보여줍니다. 과일 칸이나 야채 칸이 가지런히 정리된 냉장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주부들은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냉장고만 있으면 저렇게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을 무심결에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짧은 시간에 얼른 화면을 바꿔서 낡은 냉장고의 지저분한 내부 모습을 화면에 비춰줍니다. 검은 비닐봉지, 낡은 음식 등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멘트를 날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를 욕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냉장고 정리해 보셨나요? 안쪽에 나도 모르게 썩어가는 음식을 버린 적 많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탓할 수 있나요? 냉장고를 바꾸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꾸세요. 지금 당장 바꾸세요. 지금 속보가 왔는데요. 아유, 이 주문 전화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지금 전화를 일일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동 주문 전화 좀 이용해 주시고요. 아, 이제 8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8대. 빨리 전화 주세요.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쇼호스트가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 홍보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설득 화법과 설득의 기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보여주면서 냉장고 볼 때는 홈바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왜 홈바만 봐야 하지? 라며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냉장고뿐입니다. 라고 말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면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한 냉장고 안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심어줬고요. 그리고 바로 그 환상을 깨뜨리는 낡은 냉장고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극과 극을 비교함으로써 환상을 더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몇개 남지 않았다라면 선택을 재촉했습니다. 늦으면 손해볼 것이라고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희소성의 법칙을 응용한 세일즈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익과 공포의 저울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톨스토이 말처럼 이익과 환상을 주고 그 다음에 선택이 늦으면 이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을 적절히 조합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생각보다 쉽게 설득당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물건을 사러 매장에 온 사람에게 그 물건을 파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세일즈맨은 물건을 구입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이에게도 물건을 팔줄 알아야 됩니다. 팔로우십 설득 화법과 설득의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황금 시간대 홈쇼핑을 한 번쯤은 모니터링해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이 거의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5. 가치 중립성을 인식하자. 우리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어 구사력이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주요 수단인 줄잘 알고 언어 구사력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의 일부일 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모라베이는 타인과 소통을 할때 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소통할 때 말하는 언어의 내용 70%, 목소리 38%, 그리고 외적인 요소 55%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고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말의 한계를 수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만 놓고 볼 때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말들을 많이 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듣고 배웠던 말들입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왜 이런 말을 배워야 하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살인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남의 것을 훔쳐야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테러리스트가 인지를 빌미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기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이 잠시 칼을 놓고 방심하고 있는데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은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못생겼는데 거짓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말 못생겼다고 말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가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거나 그르다고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절대불변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거짓말.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도둑질을 하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살인해야 하는 경우,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방심하는 것을 틈타서 흉기를 도둑질하는 경우,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 앞에 있어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가치 중립성을 지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설득 화법, 설득의 기술도 무엇보다 먼저 가치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결과를 불러오게 만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은 나 자신이 해놓고 결과에 대해 상황을 탓하거나 대상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 더안 좋은 선택을 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